굳게 닫힌 철문에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대구 예수중심 교회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7일. 이 교회 교인 A씨는 발열과 두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A씨가 참석했던 교회 소모임 9명이 검사를 받았고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시부터 12시나 12시 반에 마신 겁니다. 그거 하고 간단하게 뭐 국수를 삶아 먹거나 식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교인 3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29일 오전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면 예배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지금껏 10명, 하지만 최초 감염자를 아직 찾지 못하면서 교회 또 다른 확진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이외에 아마 교회에 또 다른 감염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 전수검사가 끝나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최초 증상이 누가 먼저 빠른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보름 만에 발생한 대구에서의 집단 감염 그동안 지켜온 방역 안전망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